우하. 우하. 안녕하세요. 브라운더스트 2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투기획 담당자 서현무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저희가 모이게 되었죠? 네, 오늘은 9월 12일에 업데이트되는 이제 길드 레이드 콘텐츠에 대해서 튜토리얼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 특별 방송 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콘텐츠, 길드 레이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선무님은 어떻게 이번에 두 번째 촬영이신데 긴장은 좀 풀리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첫 촬영 때보다는 긴장이 좀 덜 되는 편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좋은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길드레이드 콘텐츠를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포인트까지도 유저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많은 수정과 또 개선을 진행하느라고 이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최선을 정말 다해서 준비한 콘텐츠이고요. 오늘 이제 이런 가이드 영상 같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영상으로 찍먹해 주시고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품먹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무님, 이번 길드레이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전에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길드레이드의 대략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9월 12일에 업데이트될 길드레이드를 미리 파악하고 이제 길드원 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에서 3일차 때까지는 침략 방어전을 진행을 합니다. 침략 방어전 전투는 각 1차마다 1에서 5레벨까지 이제 적들이 존재를 하고 하나의 레벨을 클리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드원들은 하루에 한 번만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레벨을 정해서 격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투 승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격퇴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입장 횟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한 번만 도전할 수 있고 클리어를 하게 된다면 재도전이 불가능합니다. 격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전투를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1, 3일차의 침략 방어전 전투는 스킵을 하고 이제 보스 이제 방어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가지고 1, 3일차 침략 방어전은 스킵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길드원들이 이렇게 1, 3일차에 열심히 격퇴를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네, 길드원들이 이제 하나의 레벨을 정해진 횟수만큼 격퇴를 하게 되면은 해당 레벨은 이제 격퇴 완료가 되고 란슬롯이라는 이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 골렘의 경험치를 이제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투 도전 과제 달성에 따라서 란슬롯의 경험치 외에 용병 연합 증서도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획득한 용병 연합 증서는 이제 길드 상점이라는 곳에서 각종 재화들과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란슬롯이 이제 저희와 함께 하는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이 란슬롯 성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란슬롯이라는 이제 저희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얻은 그 란슬롯의 성장 경험치로 란슬롯을 최대 5레벨까지 성장을 시킬 수 있고요. 레벨에 따라서 이제 능력치라던가 사용하는 스킬의 이제 피해량 같은 게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보여 주신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색종이님이 지난 여름 방송에서 골렘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왔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란슬롯인 것 같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1에서 3일차 때 진행하는 침략 방어전은 보스 방어전을 대비해서 란슬롯을 이제 최대한 많이 성장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전투를 하는 동안 받는 개인 보상이나 용병 연합 증서 같은 것은 길드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길드원 분들과 이제 협력을 최대한 해서 최대한 전투 횟수를 많이 채우고 격퇴를 많이 시켜서 란슬롯을 얼마나 성장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어떤 경쟁보다 참여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협동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길드레이드가 총 7일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1, 3일차에는 이제 침략 방어전을 해서 란슬롯을 키우고 4, 7일차에는 뭘 하나요? 아까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이제 침략 방어전을 대비해서 열심히 키워둔 이 란슬롯을 활용해서 보스 방어전을 치르는 것이 4에서 7일차에 저희가 할 미션입니다. 아, 네. 침략 방어전을 통해서 이제 란슬롯을 키워서 보스 네. 방어전을 대비한다. 네. 네. 그래서 4에서 7일차 때는 이제 보스 방어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길드 레이드의 보스는 처음부터 이제 원하는 난이도를 골라서 직접 이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내 성장치에 맞춰서 원하는 레벨을 고른 다음에 이제 전투 도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전투 횟수에는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 기준으로 길드 점수에 합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레벨의 보스를 완전히 처치를 해야지만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물 추적자랑은 조금 이제 다른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물 추적자는 다음 날에 이제 누적해서 네 누적해서 치는 방식인데 네. 여기서는 무조건 보스를 처치를 해야 하는 클리어를 해야 된다. 네. 당일. 네. 근데 이제 한번 그 보스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레벨 보스를 깼으면 다음 날에는 3레벨 보스는 이제 빠른 전투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한번 클리어한 보스의 레벨은 다음 날부터는 빠른 전투를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빠른 전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3레벨을 클리어한 다음에 뭐 다음 날엔 4레벨을 도전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3레벨은 그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2명의 캐릭터를 다른 길드원의 이제 서포터를 내 팀에 끼워서 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캐릭터는 따로 출전시킬 수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요 보여주신 화면이 이제 편성 화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길드원의 다른 길드원 분들의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레나랑 세라를 서포터로 데려와서 배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시연을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쪽 탭이 내 캐릭터 편성 UI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내 캐릭터고 아래 탭이 이제 우리 길드원들이 설정해둔 이제 서포터 캐릭터인데 이 길드 서포트 캐릭터는 이 길드레이드가 업데이트되면 길드 UI에서 업데이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길드 창에서 이제 이 서포트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는 UI가 따로 추가가 될 거여서 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보스 방어전에서 우리가 상대할 보스죠. 아크 파를라스에 대해서 스킬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 전투 그리드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캐치하시는 게 빠르시네요. 이제 기존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4x3 지형에서 이제 전투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레이드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5x5 진영으로 구성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 조금 더 넓어진 게 아니죠. 4x3이면 12칸인데 예. 5x5면 25칸이니까 2배 이상 2배 네. 네, 커진 거죠. 네.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지만 보스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저희도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전략성이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아크 파렐라스의 스킬은 랜덤으로 스킬이 발동되고요. 랜덤 스킬은 기본적인 공격 스킬로 매 턴마다 이 세 가지 스킬 중에서 랜덤으로 스킬이 정해져서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광폭화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일반 스킬을 사용하게 되고 랜덤 스킬은 이제 범위에 피해를 주는 스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크 파렐라스가 광폭화 상태가 되면은 랜덤 스킬이 강화돼서 좀 더 피해를 많이 입히는 스킬을 사용한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 파렐라스는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하는 스킬이 있는데요. 아크 파렐라스의 조건 스킬은 각각 5턴 이상, 그리고 11턴 이상, 그리고 체력 90% 이하가 되는 상태에서 발동하게 됩니다. 특히 5턴과 이제 11턴에 발동하게 되는 화염폭포와 화염 세례 스킬은 넓어진 만큼 배치에 이제 제약을 거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투를 그렇게 설계를 했었고 배치 불가 상태가 된 지형에는 아군을 배치할 수 없고 해당 위치에 있던 아군은 즉시 사망하게 되니까 최대한 배치 불가 지형에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피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전에 저희가 어떤 레이드에서 이제 어떤 장판을 맞는다든지 장판을 피한다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보스를 공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스킬인 광폭화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크 파렐라스는 이제 체력 50% 이하가 되면은 화염의 지배자 스킬을 예약하게 됩니다. 화염의 지배자 스킬을 발동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 10회 피격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받는 피해 감소 버프가 부여되는데요. 이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 아크 파렐라스는 3턴 동안 이제 브레이크 상태가 되어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공격을 집중한다면 보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받는 피해 감소 버프 제거를 못하게 되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넓은 범위를 영구적으로 배치 불가 상태로 만드는 초열 지옥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범위 좀 보여주시죠. 네. 정말 거의 뭐 반 정도 레인지 붉은 저 표시된 것이 네. 전체 그 그리드 중에 한 반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배치를 이제 캐릭터를 배치할 때 굉장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 초열 지옥 스킬을 발동하기 전에 최대한 타격수가 많은 스킬을 사용해서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제거해서 이 초열 지옥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치에 제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제거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조건 외에 또 저희가 란슬롯이 또 도와줄 수도 있나요? 이제 아까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아까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제거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때 란슬롯의 출전 스킬을 사용해서 강제로 이제 보스를 브레이크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31체 열심히 키워둔 그 란슬롯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시킨다. 브레이크를 시킨다는 건 이제 약간 고장낸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란슬롯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란슬롯은 이제 전투 중 보스한테 우리가 체인을 누적을 많이 시킬수록 그리고 그 보스한테 받는 피해가 많을수록 그 수치에 비례해서 란슬롯의 출전 게이지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요. 네. 출전 게이지가 100%가 되면은 출전 스킬인 구원의 일격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구원의 일격 스킬은 이제 보스한테 큰 피해를 주고 그리고 브레이크 상태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스가 이제 스킬의 예약을 취소시키고 좀 무력화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추가로 대상이 이제 받는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격 스킬을 사용한 다음 턴에 스킬을 사용한 턴에 좀 더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딜 타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란슬롯의 성장 5레벨 기준으로 스킬들을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일격 스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란슬롯을 처음 호출할 때 사용되는 스킬이고요. 란슬롯이 이제 처음 등장할 때는 무조건 이 스킬을 발동됩니다. 브레이크 효과 주어서 적을 행동할 수 없게 만들고 추가로 보스의 받는 피해가 증가되니까 다음 턴에 이제 곧바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론다이트 쇄도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간단하지만 적을 9번 때려서 이제 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기 때문에 보스의 이제 특히 이번 보스 같은 경우는 머리 부위를 10번 때려야 되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그 기믹을 파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무예 스킬은 고정 피해를 주고 긴 시간 동안 매턴 지속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고요. 이 스킬을 사용한 뒤에 이제 남아있는 턴이 길게 남아있을수록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스킬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가오 스킬은 이제 아군의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군의 SP를 회복시켜주는 스킬인데 여기서 참고로 쿨타임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그 턴에 사용되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지 않으니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란슬롯이 아무래도 전투력이 많이 높다 보니까 전투 중에 딱 한 번만 출전을 할 수 있고 위에서 얘기 드린 대로 출전한 후에 이제 6턴 동안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일격 스킬까지 포함해서 총 3번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이제 출전을 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3번 스킬을 쓸 때 어떤 스킬을 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란슬롯의 출전 스킬을 잘 활용할수록 보스 공략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스 방어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를 직접 하기 위해서 마법 덱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제 헬레나, 엘피스, 레피테아, 디아나, 셀리아, 그리고 세라, 신시아 이렇게 이제 캐릭터들을 준비해서 보스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제 덱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출전 순서를. 네, 지금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입장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들어가서도 이제 순서는 바꿀 수 있고. 네, 예를 들어 근데 이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3레벨 화염의 지배자 아크 파를라스를 맞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거대한 이 보스 그러니까 네. 란슬롯과 길드레이드 보스가 부딪히는 장면이 마치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네. 약간 괴수물 같은. 네. 시작이 됐고 저희의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란슬롯의 출전 게이지를 채우면서 보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대한 입혀 보려고 하는데 첫 턴에는 일단 SP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SP를 한번 버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스 스킬은 어떻게 해요? 보스는 이제 일반 스킬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랜덤 스킬. 네, 땅의 지배자라는 스킬 사용하게 되고 이게 맞아야 또 게이지가 많이 차니까 네. 이번에 시연이니까 뭐 적당히 맞아주면서 좀 하고 피해야 될 건 피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SP 버는 스킬만 이제 좀 쓰고 나머지는 이제 안 쓰고 최대한 SP를 버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점이 일반 저희 전투에서는 최대 SP가 20이었는데 레이드 전투에서는 최대 30까지 SP를 싸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SP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모으는 타임이다, 딜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 턴에 한번 보스한테 데미지를 한번 세게 한번 입혀볼게요. 네. 버프들을 걸고 대화를 걸고 디아마의 필살기 느낌. 네. 모든 버프를 총 네. 이제 동원해서 셀리아와 체인을 쌓아주고 신지아랑 이제 세라가 위치는 적당히 맞는 거죠? 네. 오라 안에 범위 들게 하고 근데 피테아가 좀 더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버프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네. 네. 딜러들은 모두 레피타에 대결을 받고 순서도 모두 맞고 이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슈퍼신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연강 캐커신은 커튼이 안 했어요. 지금 보시면 란슬롯의 베이지가 쌓이고 쭉 올라가는 거. 네. 오, 벌써 4200만이었다. 이번 턴에는 5턴이 돼서 보스가 네. 이제 조건부 스킬. 조건부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메인 타겟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들은 이제 이 스킬에 맞으면 KO가 되기 때문에 한번 위치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맞지 않게. 일단 보스가 이제 가운데부터 가운데 쪽부터 때리기 때문에 가운데 쪽부터 때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대상을 이제 찾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두 번째 떨어진 대상을 찾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네. 덜 맞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딜은 안 하나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짤딜만 짤딜 네. 하겠습니다. 평타로 때려도 난슬로 베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네, 조금씩 올라가요. 짤드린 게 스킬을 썼나? 네. 스킬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용암셀의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잠깐 요거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아까 그 스킬에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배치 불가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여기 지금 경고 문구가 뜨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캐릭터를 배치하려고 하게 되면은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 벌려가지고 네. 최대한 적은 범위를 배치 불가 상태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레이드 그 MMORPG에서 레이드했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숫자는 뭐죠? 이 숫자는 이제 내가 2턴 동안 남 5턴 동안 여기에 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어서 네. 5턴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제 이곳에 배치를 할 수가 없지만 그걸 이제 저희가 노려서 구석에서 맞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딜을 한번 세게 해볼게요. 란슬롯 게이지를 채워서 란슬롯을 보여드리는 게 일단은 네. 중요하니까 이번에 세게 때리는 친구네. 저희가 일부러 맞는 겁니다. 많이 맞아야 또 란슬롯 게이지가 확실히 차거든요. 그래야 이제 란슬롯을 출전시켜가지고 란슬롯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보여드리기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맞는 거고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하실 때에는 전략적으로 잘 세팅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버프 걸리고 맞는 것도 만나서 아프기 때문에 네. 딱 출전 가능 상태 됐고요. 이제 광폭화 상태가 돼서 광폭화는 어떤 조건이었죠? 50% 이하. 네, 이제 생명력이 네. 50% 이하가 되면 광폭화 상태가 되고 네. 이제 광폭화가 되면은 화염의 지배자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네, 네. 화염의 지배자 스킬을 사용해서 머리 부위에 이제 받는 피해가 감소되는 버프를 사용하게 되고 이 스킬을 사용한 다음에
만약에 이 버프를 우리가 다음 턴까지 부수지 않으면 해제하지 못하면 초혈 지옥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스킬은 공격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도록 한번 냅둬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란슬롯에 이제 네. 출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출전 게이지를 100% 채웠기 때문에 네. 이 스킬을 한번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 화염의 지배자가 발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예약된 스킬을 이제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 이 스킬로 한번 네. 보스를 네네. 스킬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상태를 만들어서 네. 방에 발동 안 되게 막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브레이크라고 떴어 지금? 네, 방금 브레이크 뜨고 란슬로 잡아주는 명치를 때린 연출이 정말 실감납니다. 보스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저 돌고 있어요. 해롱해롱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해롱해롱 거리는데요, 보스가. 행동 불가 상태가 됐고. 네네. 그래서 지금 턴이 넘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보스 턴이 넘어간 거죠. 네. 이제 화염의 지배자 스킬이 원래는 되게 까다로운 스킬인데 저희가 란슬롯의 이 스킬을 활용해서 브레이크 네. 상태를 만들어서 이걸 넘겨버린 거고 네. 다음 턴에 이제 란슬롯의 강력한 네. 구해 공격하는 스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거의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캐릭터들도 같이 딜을 넣어서 혹시 끝나지 않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몇 번 이제 저희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보스 레벨도 저희가 적당히 낮은 3레벨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란슬롯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보스에게 강한 피해를 입히면서 보스 레이드를 좀 쉽게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레벨에서는 이제 란슬롯과 보스 레이드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킬을 간단하게 하나씩만 네. 읽어볼까요? 네. 아론다이트 쇠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적을 9번 때려서 공격력의 600%만큼 피해를 많이 주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쿨타임이 한 번 1턴이기 때문에 이 턴 다음에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무예 같은 스킬도 이제 지속 피해를 거는 스킬이고 마찬가지로 쿨타임이 한 턴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신에 이 호수의 가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타임이 7턴이에요. 효과 자체는 아군의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해주고 아군의 이제 SP 포인트를 증가시켜주는 스킬인데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란슬롯이 이제 출전한 상태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스레이드의 높은 레벨이 되면 이제 마지막 스킬도 쓸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네. 한 번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연타 스킬로 한번 네. 그냥 보스를 부셔버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른 캐릭터 공격도 네. 좀 세팅해 주신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이번 턴에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네. 오. 보스가 오. 죽었어요. 아 네. 아 네. 란슬롯의 저 아론다이트 쇠도 네. 스킬로 이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보스를 처치해 버렸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출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클리어하게 되면은 네. 내가 이제 도전한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내가 전투를 빨리 끝낼수록 보너스 점수를 얻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란슬롯을 많이 성장을 시켰을수록 네. 추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얻은 점수가 내가 이제 얻은 우리 길드의 시즌 점수에 합산이 되겠는 구조이고요. 네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전에 플레이했던 기록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이거밖에 못 4점만 올라간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내가 이전에 앞에 점수가 이전에 도전했던 점수. 네. 근데 이번에 도전했을 때 이제 클리어 점수는 똑같겠지만 턴 보너스나 란슬롯 레벨 보너스 때문에 4점 더 얻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점이 더 이제 시즌 점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플러스 4가 표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스전 플레이 영상이었고요. 네. 네, 이제 보상으로는 순위 보상이 있는데요. 이 순위 보상은 길드의 모든 길드 중에서 우리 길드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이 순위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이제 0.1%부터 최대 100%까지 보상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차등은 많지 않다라는 네. 점. 네. 그래서 이제 참여만 하셔도 이 길드레이드 보상을 이제 시즌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모든 길드원이 다 같이 같은 이제 이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는
하시는 게 좋지만 또 그렇다고 길드 간에 너무 경쟁이 과열되거나 하는 건 좀 막기 위해서 명확하게 무슨 길드가 1등이다, 네. 2등이다 이런 건 표시하지 않고 우리 길드가 상위 0.1% 들었다, 뭐 10% 안에 들었다 약간 이렇게만 좀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에 점수 보상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점수 보상은 아까 우리가 그 보스를 잡았을 때 나왔던 보상 그 점수를 얻게 되는 거에 길드에 길드원들이 총 누적한 점수를 더해서 이제 이 점 표시되는 점수를 넘게 되면은 달성하면 달성 보상인 거죠? 네, 이제 네. 이 용병 연합 증서를 얻게 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용병 연합 증서는 길드 상점에서 교환 아이템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뭐 차등이 있진 않고 네. 그냥 천 용병 연합 증서만큼을 드리기 때문에 또 이제 열심히 한 만큼 네. 그렇지만 또 아주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보상이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이제 밸런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그 저희 길드 레이드 시연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도 개발에서 어떤 좀 이렇게 개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언급만 해주셨지 이렇게 직접 플레이를 본 거는 저도 처음인데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만큼 재미있는 협동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재미있게 시연 본 것 같습니다. 완성도를 높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말 재미있고 머리를 쓰는 맛이 있는 것 같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길드원 분들끼리 여럿이서 참여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변수도 좀 많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 어라? 싶은 이슈도 많이 생기고 했어서 수정을 정말 많이 반복을 해왔는데 그만큼 유저 여러분들께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길드 레이드 이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또 유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플레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플레이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커뮤니티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체크해가지고 또 나아지는 브라운더스트 2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브라운더스트 2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길드 레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바! 우바.